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가 있냐면, 다들 지구과학을 1등급을 받고 싶잖아, 너희들? 1등급을 받고 싶잖아. 매일 뭘 하면은 지구과학 성적이 오를까를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 너희들. 근데 한 가지만 너희들 확실하게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한 가지만. 일단은 지구과학은, 너희들 지구과학의 가장 핵심이 뭐야, 지구과학은? 개념이잖아. 개념하고 용어잖아, 그지요? 근데 내가 지금 애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늘 시험 본 것도 마찬가지고 데이브레이크 시험 본 것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기본적인 거에서 막다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박이 주로 여름철에 발생한다. 이거 지금 22%가 골랐거든? 여기 학생 중에 5분의 1이 고른 거야, 이걸. 우박, 너희 지금 올때 우박 맞았어? 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게 봐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순간, 이게 이제, 사실은 지구과학은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 근데 그런 거가 내가 이제 왜 자꾸 틀리냐를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본 개념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서 봤나, 뭐 했나, 막 기억이 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행동강령을 하나 줄게. 최소한 등급 한두 개는 그냥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있어. 이거 되게 쉬운 거야. 근데 쉬운데 어려운 거야. 쉬운데 어려운 거야. 뭐냐면 매일, 20분 정도씩 투자를 해야 돼. 20분씩. 그냥 개념서를 정독하세요. 근데 분량도 정해줄게. 이거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요즘에.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 이러면 너희들 한달 이내에 다 봐. 계속 정독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1차적으로 너희들 할 거야. 이게 왜냐면 매일 읽어. 그냥 이거는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이거 읽는 시간.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니? 아니면은 밤에 잠자기 전에 20분만 읽자.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들춰봐도 돼. 그러니까 보면서 뭘 하냐면 이때 볼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뭔가 생소한 느낌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해. 생소한 느낌의 문장이나 용어가 되게 중요해. 문장과 용어를 찾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크리티컬하게 다가가는 애들이거든. 이것만 너희들 매일 하잖아? 당연히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그리고 절대로 1, 2페이지는 안 틀릴 거야. 나중에 너희들 실력이 붙었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여기 아마 시험 성적 잘 나온 친구도 알 거야. 3, 4페이지는 다 맞아. 어려운 거. 1, 2페이지에서 갑자기 의문사. 뭐야? 잊어버리거나 헷갈리거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걸 왜 추천하냐면 지구과학적 지식은 개념을 기반으로 올려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자꾸 개념이 날아가. 너희들 모르게 날아가. 그러니까 이게 지식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0이라고 쳐봐. 처음에 잘 쌓아놨어. 근데 그게 서서히 물이 새듯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 채워주는 일들을 파이널 기간 되면 애들이 그냥 문제만 벅벅 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이빈 공간이 채워지긴 채워져. 근데 이게 약간 불안정하게 채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거를 완전히 다지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여러분들 행동 강령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는 책 이건 또줄 거야. 마지막에 보는 책은 구평 직후에 나옵니다. 왜냐면 구평 문제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줄 건데 그걸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무거나 잡고 해도 돼. 개념서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도 되고 어차피 개념서 다 똑같잖아. 지구가 개념이 뭐 예를 들어 A 선생님 거 다르고 B 선생님 거 다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 똑같단 말이야, 개념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없으면 수능 특강 봐도 돼요. 아시겠죠? 난 이거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20분 너무 힘들어, 선생님. 나 이거 못하겠어. 막 이런 애들 있어. 그럼 10분이라도 해.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등급 오를 거 0.5등급 오를 거거든? 알겠지? 정량적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알겠지?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야. 이건 진심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매일 그 일주일 내내 하기 힘들면 한 5일 정도 해도 돼요. 5일 정도. 이게 누적된 시간이 어마무시해져 나중에.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이걸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문제가 잘안 잡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가는 거야, 계속. 반복하시는 게 맞습니다.